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234쪽에 보면, 자,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만점 방지용 문제는요, 여기 뽑아 있는 8문제는요, 국가직 지방직 문제만 뽑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봤더니까 국가직 지방직 문제 중에서 지방직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6년, 7년 동안 지방직에서는 이제 소위 킬러 문제가, 만점 방지용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다 국가직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나온 문제가 3번 문제, 7번 문제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6문제가 17년, 18년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018년 문제가 여기 무려 4문제나 있습니다. 2018년 문제는 진짜 미친 문제입니다. 1, 2, 그 다음에 6, 8, 아, 4문제가 있네요. 정말 미친 회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뭐냐면은 4번 문제.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가 이게 2017년 하반기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때도 진짜 미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면요. 문제를 아무리 잘 내도요. 이거 객관적으로 우리 공시생들이 정상적인 공부를 해갖고 이거 풀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잖아요. 강사들도 이런 거 틀립니다. 그 정도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후적으로 들으니까 이게 쉬워 보이죠. 그 당시는 이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좀 마음 좀 이렇게 약간 좀 내려놓으시고요.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한 3년에 한 문제, 자, 3년이면 보세요.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한 120문제 정도 기출 중에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3, 4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 이게 7년어치입니다. 지금 7년어치. 7년어치 국가직 지방직 시험 중에서 소위 만점 방지용 문제를 쥐어짰더니가 이렇게 8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8문제가 이게 지난 7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7년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8회차 160문제입니다. 왜냐면은 2017년에 시험 두 번 쳤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8번, 사실상 8개년 동안 기출문제 160문제 중에서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8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나오면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3년에 한 번씩. 알겠죠? 이런 문제는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8년 국가직 문제죠. 자,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 친 기억 리얼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근데 요 사료 있죠.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할 때를 만나서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한 무리는 토벌하고 협조하는 무리는 불러들여서 멀고 가까운 곳에 모두 안정시켰다. 여러분, 요 사료가 처음 나온 사료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료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기역에 서쪽을 정벌했다는, 신라 입장에서 서쪽을 정벌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백제 정벌입니다. 660년 여름에 백제를 정벌한 이야기예요. 맞죠? 그 당시에 이제 문무왕은 아직은 태종무열왕 때고요. 문무왕이 태자로 참전했죠. 동남이 2번에 북쪽을 토벌했다는 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배반하는 무리는 뭡니까?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백제붕운동이나 고구려붕운동 말하는 거죠. 백제붕운동이나 고구려붕운동을 적극적으로 진압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서, 자, 문무왕이 예를 들어서 안승 같은 경우에 고구려 부운동을 일으켰던 안승이 귀화를 하자, 귀순을 하자, 이 안승을 뭡니까? 고구려 왕에 봉했다가 나중에 보덕국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봐봐요. 백제 부운동 중에서 그 임존성이 지금의 예산입니다. 이 임존성에서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부운동 차원에서 이제 임존성에서 한 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나당연합군이 임존성을 함락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죠. 결국 임존성이 어떻게 함락되냐? 이 흑치상지를 이제 설득을 해갖고 얘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치상지는 투항하고, 그 다음 이제 지수씨는 고구려로 망명을 해서 끝까지 이제 반당투쟁을 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어떻게 이제 고쳐야 되냐면,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흑치상지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안승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지수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치상지와 더불어서 임존성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임존성이 함락되니까 고구려로 망명해서 북운동을 계속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지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요. 이거는 솔직히 위인전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은 사람은 지수진을 들어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알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저는 아, 이 문제는 수험생들을 보고 엿먹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그런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3번, 4번, 2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건 이제 편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 부피 때문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18년 국가직 문제인데, 자, 물론 저는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봐요. 기업, 기를 중시하여 경장을 주장했다. 이게 사회경장론 2 말하는 거예요. 뽑아줬을 거예요, 솔직히. 니은,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설을 제기했다.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서경덕 뽑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디귿, 4단 7전 논쟁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이제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4단 7전 논쟁이 8자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있었으니까 요거 이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황 기대승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 다음에 리을, 향약을 보급하고 소학을 중시했다. 이게 이제 조광조와 같은 급진적 살인들이 이렇게 했죠. 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왜 과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기역린, 디귿, 리을이 전부 16세기예요. 16세기 있었던 이 네 가지를 순서 나열하라? 이건 좀 과하죠. 이건 좀 과합니다. 일단 니은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도 역대 기출에 있으니까 자, 100번 양보하자. 자, 근데 기억, 이율곡이 16세기 후반 사람이다. 선조 때 사람이다. 자, 100번 이해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황. 이황이 대략 명종연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자, 좋다 이거야. 근데 서경덕하고 조광조는 전부 중종시대인데? 서경덕하고 조광조는 전부 중종시대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몇 년생이고, 어떻게 이걸 순서 나열해요? 이게 순서 나열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걸 순서 나열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리한 출제라는 거죠. 무리한 출제.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리을을 뭐 정도전으로 바꾼다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니은을 뭐 17세기 예학의 대가인 뭐 김장생으로 바꾼다든지 송시열로 바꾼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출제하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16세기를 네 개를 몽땅 몰아넣고 그것도 같이 중종시대에 활동한 서경덕과 조광조를 몰아넣고 순서 나열하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2번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출제다. 이건 좀 오바다, 오바. 알겠죠? 이 출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자, 보세요.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는 문제 정말 잘 내긴 했어요. 이게 이제 21년 국가직 문제인데 문제 정말 잘 내긴 했어요. 근데 좀 너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인데요. 자, 봐봐요. 요 지도에서 기역이 지금 이제 돈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힌트는 여러 가지 있어요. 기역 도나가 이제 동모산, 발해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 활용현이 이게 중경, 발해의 두 번째 수도죠. 그 다음 이제 디귿이 영안, 저기가 이제 상경성이에요.
가장 발행이 오랜 동안 수도였죠. 그 다음에 리을. 자, 여러분 문학발기에 잠시 도입했던 이 동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천도를 화살표를 쳐놨으니까 이건 우리가 다 뽑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수업시간에 맨날 사용하던 10년 전,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PPT와 동일합니다. 이게 이 지도가. 똑같은 출처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기억에 도나현에 있는 게 3대 문왕의 둘째 딸, 정해공주 묘죠. 이걸 우리가 육정상 고분이라고 합니다. 굴식 돌방무덤이고 모주름 천장 구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 화룡현에 있는 게 이게 3대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 묘죠. 이걸 우리가 용두상 고분이라고 하고 이게 벽돌무덤입니다. 벽돌무덤. 자, 그 다음에 티긋. 자, 상경성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주작대로. 알겠죠? 이거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거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죠. 리을. 정해공주 묘가 있는 건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에 정효공주 묘가 있는 건 니은. 화룡이죠. 자, 여러분, 3번 문제는요. 자, 봐봐요.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낼 수 있는데 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출제자가 정말 대단히 출제를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낸 거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굳이 있을까? 이런 문제 내려면 아니 얼마나 이 출제자가 한 이틀 동안 머리를 쥐어짰겠습니까? 잘 냈죠. 잘 냈는데 너무 살짝 좀 오버했다. 요거보다 조금만 좀 쉽게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출제 취지는 100번 이해를 해요. 근데 조금 어렵다. 알겠죠? 조금 오버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수험생들이 이제 너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지도를 주니까. 사실 우리 국가직 지방직이 지도 잘 안 주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주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엄청 어렵게 받아들인 거죠. 참고하십시오. 3번 문제는 교과서 밖에 있는 지식을 낸 게 아니에요. 교과서 범위에서 냈는데 아, 이렇게까지 교과서 범위에서 이빨 꽉 깨물고 맘먹고 내면 이렇게까지 고급진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건 객관적으로 좀 오버한 거예요. 자, 봐봐요. 기역이 무왕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리을이 선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둘 다 문왕이죠. 거기까지는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선택지 1, 2, 3, 4번을 가만히 보면 니은과 디귿 똑같이 문왕대인데 자, 이거 연도 모르면 정답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 1번, 4번 둘 중에 더 안 좁혀진다는 거죠. 이건 좀 오바죠. 솔직히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하는 애들이 아니면 한국 고대사 전공하는 애들이 아니면 이걸 알 필요 있을까요? 아니, 중경에서 상경으로 도읍을 옮긴 게 755년. 그 다음에 문왕이 당나라 황제로부터 발해 국왕이라고 하는 책봉을 받은 게 762년. 둘 다 문학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 연도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오바죠. 아, 이건 100번 양보해도 이건 오바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문 다 필수 지문 맞아요. 기역은 무왕 필수 지문, 니은과 디귿은 문왕 필수 지문, 리을은 선왕 필수 지문. 다 좋아요. 근데 니은과 디귿의 연도를 알지 않으면 못 푼다. 이건 좀 오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5번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17년 국가직 문제인데 우리 공시 16년 역사상 처음으로 삼정의 문란 중에서 전정의 문란이 있거든요. 그 전정의 문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독열이거든요. 이 도결을 가지고 이제 처음 출제를 했어요.
자, 솔직히 리을 들어간 건 진짜 오바고요. 이거 설명하는데도 이 문제 출처가 뭐냐면 이게 국비역성 문제를 베낀 거예요. 국비역성 문제. 2002년도인가 2003년도 국비역성 문제를 베낀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문제 기억나요. 기억과 미음은 알아야 되는, 뭐, 공부 정말 만점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도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도결의 뭐 폐단, 도결의 부작용. 그래서 이제 기억과 미음을 뭐 100번 양보해도 뭐 기억과 미음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리을을 넣은 건 좀 오바죠. 근데 있잖아요. 수험생들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와 진짜 오반데 했는데 수험생들은 이걸 꽤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맞았냐 물어보니까 디귿 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문제 스킬이 좀 있어요. 디귿은 딱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뭐예요? 영정법이잖아. 컴바 앞부분은 양척 동일법이고 컴바 뒷부분은 영정법이잖아.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정법이 도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디귿 들어간 걸 제꼈더니 정답 4번밖에 없더라. 이게 선택지를 활용을 해서 이게 뭐 좀 야매죠.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정답 4번 답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건 이제 수험생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응용력이 있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푸는 게 야매 아닙니까? 뭐 객관식 시험에서는 야매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정답을 찾아내면 그 친구가 잘난 친구니까. 원래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원래 이런 식으로 야매로 문제를 풀게끔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원래. 참고하시고요. 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러면 기억하고 미음 알아둘까요?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만점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억, 미음 알아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거 기억 미음 잘 강조 안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도결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7번, 8번은 근현대 쪽인데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18년 국가직 문제인데 자, 탐구자료가 국가총동원법이다. 뭐 요건 다 알았죠. 1938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몇 달 뒤입니다. 이 국가총동원법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자, 중일전쟁,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체계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자, 그 근거 법령으로 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한 거죠. 맞습니까? 뭐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죠. 거기서 더 들어간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물자 통제령을 공포해서 배급제를 확대했다. 동그라미 3번에 금속류 회수령을 제정해서 군수물자를 공출했다. 동그라미 4번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동원을 실시했다. 이거는 국가총동원법에서 좀 더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솔직히 정상적으로 보면 탐구자료가 국가총동원법이다. 중일전쟁 몇 달 뒤에 제정됐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이걸 제정했다. 이 정도 알면 문제 풀어야 되거든.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물자통제령 그 다음에 금속류 회수령 국민징용령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국민징용령은 39년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 배급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수물자 공출 금속류 공출 뭐 이거 전부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 말기에 있었다. 이거 뭐 다 알면 좋죠.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린지 아세요? 동그라미 2번이 틀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총동원법보다 몇 달 빨라요. 육군특별지원병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 건데 얘가 1938년 2월인가 공포가 된 거예요. 국가총동원법보다 몇 달 빨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어디 있냐고. 이거 수험생들이 아니라 이게 강사들도 이런 거 제대로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자, 이렇게 내는 건 좀 오바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틀렸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알겠죠?
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20년 9까지 9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문제도 5번처럼 약간 잔대가리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거는요, 45년 8월부터 46년 1월까지만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는 해방 직후의 6개월 동안의 상황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자, 해외로부터 귀국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해졌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시 이제 미군정이 경제정책이 완전 개판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4번이 이게 뭐 말하는 것 같아요? 미국 수집제 폐지, 그 다음에 토지격 등을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게 뭐 같아요? 이게 46년 10월 1일 날 일어난 소위 대구 시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대구 폭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 교과서는 대구 폭동이란 표현을 안 써요. 폭동이란 표현이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니까, 그냥 10월 대구 시위 이렇게 불러요. 이 동그라미 4번이 이게 10월 대구 시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물론 우리 공시에 처음 나왔죠.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게 뭐냐? 말은 맞아요. 46년 10월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월 대구에서 굉장히 대규모 시위가 폭발했다. 맞아요. 근데 4번이 왜 틀렸냐?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시기는 해방되고 나서 딱 6개월 동안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10월 대구 시위는 1호부터 더 뒤에 일어난 사건이죠. 출제자의 의도는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7번 문제는 물론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최초 기출이죠. 최초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띠용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재수생들도 많이 접해보던 문제가 아닌데 오 이게 뭐지 이거? 싶었을 거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만점방정 문제 맞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누구나가 처음 보는 주제의 문제죠. 이걸 뭐 자기가 무슨 예상을 했다. 다 개뻥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18년 국가직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봐봐요. 이 가가 이제 김종필 오일화 비밀 메모가 되겠습니다. 이 62년이죠. 한일협정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김종필 오일화 사이에, 자, 소위 이제 일본과 한국과의 수교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인 돈 문제에 대한 타결 방안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브라운각서죠. 1966년. 자, 이러면 브라운각서입니다. 자, 한국이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에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군사원조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가와 나 사이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0년이죠.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울산 정유공장. 사실 울산 정유공장은 그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1964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중화공업의 상징이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한다 이거야. 동그라미 2번에 수출 자유무역지대. 동그라미 4번에 충주 비료공장. 물론 수출 자유무역지대. 마산에 수출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된 게 197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충주 비료공장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8번 문제는 좀 오바죠. 정말 정말 구석지어 있는 거. 이런 것만 콕 집어서 꼬집어내갖고 문제를 최대한 꼬아서 낸 거죠. 조금 과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동그라미 1번, 3번 말고는 동그라미 2번, 4번은요. 확 틀린 걸 넣어주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2번에다가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동그라미 4번에다가 포항제철이 준공되었다. 뭐 전혀 엉뚱한 것을 이렇게 좀 넣어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이건 진짜 최대한 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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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거잖아요. 이건 굳이 이렇게 출제할 필요 있을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를 보면요. 이게 조금 다듬으면, 조금만 다듬으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것을 너무 좀 살짝 좀 오버를 하는 바람에 이런 여기 있는 이 8문제 만약에 이제 그 기성모 같은 데 내잖아요. 정답률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다 정답률 30% 40% 안 나와요. 수험생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문제가 최근 3년 동안은 봐봐요. 20년부터 시작하면 20년, 21년, 22년, 23년. 최근 4년 동안 나온 게 3번과 7번 딱 두 문제입니다. 3번과 7번 딱 두 문제입니다. 최근 4년이면 이게 80문제잖아요. 80문제 중에 이런 문제 딱 두 문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틀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 만점 방지형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좀 그러려니 하셔야 된다. 선택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압축이 보통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죠. 다 어려워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점 방지형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